최초 종교개혁의 핵심은 다름 아니고 오직 성경이라는 가치 아래에서 시작된, 진행된 신앙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 제도나 규범의 변화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근본으로 돌아가자. 자, 그것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외침, 철저한 영적 회복 운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고 성직자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권력과 재물을 탐했던 성직자가 권력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는 순간 그것은 타락이고 부패입니다. 그리고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거기에 절대 힘을 실어주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당시 평신도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책이었습니다. 라틴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라틴어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언어고요. 신자들은 정말 말씀을 스스로 읽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 특히 이제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교회가 개혁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교회가 다 개혁교회는 아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교단들이 갈라졌는데 저희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개혁주의다라고 하면은 당시 스위스에서 활동했던 개혁자들, 뭐 찌빙글린, 칼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스위스 기반으로 활동했던 그런 개혁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이 신학이 정리가 됩니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지 엄청난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 성경에서 신론, 기독론, 뭐 교회론, 무엇보다 뭐 예정론, 뭐 이런 교리들이 있죠. 이런 게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 정리된 겁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장로교회의 이제 뿌리가 된 겁니다. 장로교회. 저는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한 이제 그 목사고요. 그리고 이제 장로교회가 있고 개혁교회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러나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당연히 그 방향성을 같이 합니다. 그 외에 뭐 루터교회든 침례교회든 이 개혁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이제 교단들이 이제 세워지는데 모든 교파가 개혁주의라는 게 아니라 침례교회의 약간의 어느 부분, 뭐 루터교회의 뭐 어느 부분, 뭐 성공회의 어느 부분, 개혁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그러나 모든 교단들이 다 개혁주의는 아닙니다. 개혁주의를 제가 왜 강조하냐면 굉장히 건강합니다. 굉장히 이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가능한 진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상태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모든 신앙의 삶의 기준이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도무지 볼 수도 없으니, 읽을 수도 없으니, 당시 교회는 교황의 권위나 교회의 전통을 가르치는 데 목숨을 거는데 이게 도대체 성경을 기반으로 가리키는 건지를 알 바가 어디 있어요. 자기네들 유익하게, 자기네들 유리하게 성경이랑 전혀 상관없이 어쩔 때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외경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막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니 거기서 막 교리를 세워가고 막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니까요. 얼마나 신비주의적 여러분 이 종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타락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교리를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우린 그거를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가스라이팅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타락하고 그런 교회가 막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외쳤던 거예요. 아니다. 다시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간다. 오직 진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 라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는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권위를 나는 따를 수 없다 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외친 게 성경이 나의 양심을 붙들고 있다. 나는 성경을 벗어난 삶을 이젠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위대한 개혁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고요. 이제 요시아 왕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이 요시아 왕을 통해서 이제 이 성전에서 실기야 제사장으로 인해서 우연히 발견된 율법책,
사실 아마 모세 오경이었을 것입니다. 토라라고 하기도 하고 그 율법책이 우연히 발견되죠. 그 율법책을 읽었어요. 읽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왜냐면 이 말씀의 역할이 뭐냐면 보여주는 거, 비춰주는 거, 보지 못했던 죄악들이 막 드러나니까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의해서 막 옷을 찢어버리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진리로 돌아가자, 회개, 개혁을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개혁의 메시지가 21절, 22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자,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은 채 살아왔는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유대 전역에 얼마나 정말 더러운, 정말 완전히 이 나라 전체가 똥밭이 되어버린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 22절에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에 유다 여러 왕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예 유월절을 잊고 살고 있다가 다시 유월절을 이제 꺼내 들어가지고 다시 유월절을 지켜야 돼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네, 아마도 출애굽기에서 명령한 유월절은 국가적인, 이제 거국적인 유월절이라기보다는 가정 가정마다 은밀히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였던 것을 봤을 때 유월절이 완전히 없어졌다기보다는 좀 그 의미의 퇴색,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고요. 또 이 요시아가 외쳤던 이 유월절 카드는 거국적인 차원에서의 유월절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여기에 썼던 이 단어들을 여러분 좀 주시해서 보시면 율법책이 아니라 언약책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책. 율법은 너네들 이거 안 지키면 다 죽어. 자, 그러니까 죽을까 봐 두려움에 의해서 억지로 지켜야 되는 율법책 인 거죠. 자, 그러나 언약책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아버지의 이 사랑의 유언을,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살았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기보다는 언약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고, 자, 무엇보다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보통은 자기 살라고, 자기 잘 먹고 살라고, 네, 자기들 유익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예, 이기적인 그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여러분 이 단어는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절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였더라.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정체성이에요. 이 나라가 생긴 날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가 탄생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이 완전히 퇴색됐다? 이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 여러분, 이 주일날 그냥 우리 집이 종교가 기독교니까 그냥 억지로 끌려나오듯 드려지는 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이 그랬다는 거죠. 정말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드리는 주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주일이야? 이게 아니라 주일 언제 오지?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시아의 개혁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이 주일이라서 기쁘고 행복하신 분 아멘 해보세요. 아, 120명이 아멘 안 했어요. 네. 자, 이런 개혁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래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율법적인 유월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앞에서 그냥 찬양을 골랐으니까 억지로 따라 불러야 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아 이것은 나의 고백이구나, 아 이 고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여러분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하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이 주일을 아버지께 아름답게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 일생에 놀라운 개혁,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이런 개혁을 외친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이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빛이 딱 비쳤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딸이 화장실에서 제가 그냥 물 내릴 때마다 잔소리를 해요. 아빠!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왜? 나는 늘 이렇게 평생 살았는데 왜? 왜 변기 뚜껑을 왜 닫아야 돼? 우리 딸이 어디 방송을 본 모양입니다. 그 방송을 보면은 그 변기 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물을 내리면은 물이 훅 떨어지잖아요. 물이 떨어지면서 이 특수 카메라로 딱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 한 개가 날리겠죠. 물이 떨어지니까. 이 작은 물방울이 물 한 개처럼 막 올라와요, 위로.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싼 응가하고, 작은 거, 큰 거, 이게, 네, 그 물 한 개랑 섞여가지고 이게 막 날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특수 카메라로 비추니까. 그러면서 느린 동작으로 보여줍니다. 음악이 깔려요. 띠딘띠딘띠딘띠딘띠딘띠딘띠. 그러면 이제 아빠는 막 웃으면서 양치질을 막 해요, 이렇게. 하! 이러고 하니까 그 변과 소변이 섞인 물 한 개가 입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음악이 막 나오면서 그 변과 소변이 섞여 있는 물 한 개가 입으로 막 들어가. 쉬랍니다, 쉬라. 이 장면을 본 우리 딸은 더 이상 변기 뚜껑을 열어놓고 물을 내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 진리가 보여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현미경 같은 역할을 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 엄청난 죄악들이 막 드러났던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 나라 전체가 똥밭이 됐다는 사실들이 이제 눈에 들어와. 그러니 요시아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이 똥을 먹고 사는 이 똥밭을 굴러다니는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괴로워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치지 않았구나.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미 봤다면요, 여러분.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영찬 집사님도 예?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랑 교제하면서 1부 때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 목사님 그 설교를 들은 이상 이제 변기 뚜껑을 열고 물 못 내릴 것 같아요. 집사님, 그게 핵심이 아니고 예.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가, 그 은밀하게 감춰진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감춰놓고 살았던, 내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방치하고 살았던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더 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피부 땀구멍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 벌레, 바퀴벌레보다 더 징그러운 그거, 진드기 같이 생긴 거 그거, 그거가 여러분 이 피부 이 땀구멍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세요? 그거 현미경으로 여기 비춰보시면은 내 피부에 이런 벌레가? 깜짝 놀라십니다, 여러분. 예? 사람 내 피부에 이 곱고 예쁘고 예쁜 이 얼굴에 이런 벌레가 살았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의 진리에 갇혀있고 이 말씀을 벗어나선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이 됐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에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실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옷을 찢었다. 이 말씀인 거죠. 겸손한 심령에 이 말씀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직한 심령에 이 말씀이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우리는 빨아먹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장이와 드라빈과 우상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다.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미 말씀이 들어와 버렸네. 이미 여러분 진리의 안경을 써버렸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잖아요. 방송을 본 우리 딸은 그저 물안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송을 봤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갑자기 떠진 것처럼 이 더러운 물안개가 막 떠다니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변기 뚜껑을 항상 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딸이 쓰는 화장실에 가보면 항상 변기 뚜껑이 닫혀 있어요. 항상 절대 열어놓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개혁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아의 개혁에 아주 특별한 조금 관점이 필요합니다. 요시아의 개혁. 자, 유다가 망해가는 이 시점에 갑자기 요시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길게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특출난 것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아주 특별한 명령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요시아라는 인물이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인물이었다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마치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메시아처럼 예언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이 요시아 왕이. 젊어서 왕이 된, 정말 어려서 왕이 된 이 요시아 왕. 정말 이스라엘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의 손자. 므낫세 왕의 손자. 결국은 요시아의 개혁도 이 므낫세의 죄악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요시아는 단명을 했어요. 일찍 죽었습니다. 그 이유까지 제가 마무리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단명을 했는지. 이렇게 개혁을 하고 회개까지 한 왕이 왜 이렇게 일찍 전쟁터에서 죽어야 되는 것까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자,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2절. 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열왕기 하 23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주일날 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중간중간 좀 인사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화를 이렇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분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잘 알고 계신다면 사실은 더 성경에 집중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거의 9년째 성경 66권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교회입니다. 처음에 강해 설교를 할 때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성도들이 많이 어려워했어요. 제 설교를.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시도한 게 뭐냐면 전 교인 큐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년 주기로 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성경 전체를 한번 큐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동시에 보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인천평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 성경이라는 그 큐티 책으로 목장에서 나눔도 하고 또 매일매일 반드시 큐티를 해서 이 성경의 진도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이 더 은혜롭게 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중요한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고 내가 중요한 어떤 자리를 갈 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거나 그러니까 유튜브를 찾아서 뭐 미리 보거나 뭐 하는 것도 일종의 예의고 또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방식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오지 마시고 아, 이 교회가 이 진도를 가지고 이렇게 큐티를 하는구나.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실하게 점검을 하면서 큐티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근에 큐티 책을 많은 분들이 점점 사지 않고 있다라는 정보를 제가 살짝 입수를 했는데 여러분 다시 큐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타락한 겁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늘 말씀과 함께 살지 못하니 결국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남유대가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개혁이 칭찬을 받고 이 개혁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지 그 말씀으로 되돌아갔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전역을 여러분 또 내다봤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개혁은 이미
예고된, 예언된 개혁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2절 여로보암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는데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바라보면서 선지자가 이름 모를 선지자가 제단 쪽을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자 예언합니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요시아다. 이 요시아 왕이 아주 특별하게 예언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희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희 위에서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요시아의 개혁은 준비된 개혁이었다. 아주 특별합니다. 하필 왜? 왜 요시아인가? 왜 요시아가 예언까지 됐어야 했는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왕들과 다르게 예언이 됐다? 다윗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데 이 시점에 왜 요시아가 예언이 됐을까? 그리고 요시아 개혁의 특별한 게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라였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 유월절은 무엇인가? 여러분 유월절 패스오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날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날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을 본 날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키셨고 살리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혀졌던 그 가정의 모든 장자들은 지켜졌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죄를 지러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잊혀갈 때쯤에 갑자기 요시아라는 인물을 예언하셨고 그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보다도 복음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보면서 엄청난 복음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슬쩍 한 번 더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하게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했던 예표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요시아라는 짧게 지나가는 성경 인물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 메시지를 갑자기 떡하니 보여주고 계셨던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요시아의 개혁은 준비된 개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강력한 적극적인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놀라운 개혁 사건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이제 망해야 됩니다. 요시아의 개혁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여러분 망하지 반드시 망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돌리시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남유대도 망합니다. 결국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 잠깐 희미한 빛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치 않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 계획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시아는 단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터에 나가요. 그리고 죽습니다. 물론 그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신학자들의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건 뭐 그가 통찰력이 없었다.
굳이 그가 뭐 좀 교만했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면 그가 왜 일찍 단명했는지 또한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남유대의 멸망을 보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건 보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 이 요시아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의 개혁은 이런 그 소소한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를 완벽하게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결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인 거, 이스라엘은 망해야 합니다. 남유대는 망해야 합니다. 망하지 않는다고 말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짜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받은 예물을 보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써야 되는 물건들을 향유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여러분 뭐예요? 이 아기는 죽으러 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는 죽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망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시아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남유대가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고 인물이다라는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5절에 보면은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뭔가 계속해서 요시아를 특별하게 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 왕은 요시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도 나눴지만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죠?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이 있었어요. 그도 유월절을 명령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요시아에게 이런 왕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마치 뭐 다윗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 이유와 그 근거가 바로 이 요시아가 예표된 인물이고, 이 예표된 인물이 여러분 이 유월절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분 분명하게 비춰주고 보여주고 있는 아주 특별한 왕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 지나가는 왕이라고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아버지의 사랑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이 시점에서 개혁의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은 기존의 제도와 관습, 체제 또는 구조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거나 바꿔가는 겁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의 과정. 이 과정을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혁명처럼 급진적이거나 갑작스러운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킬 것은 또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것들은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지킬 것은 지키고 또 변화되어 갈 것들은 변화시켜야 되는 것. 그러면 점진적이거나 체계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게 개혁입니다. 자, 그런데 급진적으로 개혁했다. 이거는 개혁이라는 단어보다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레볼루션이죠. 혁명인 거예요. 혁명. 자, 어떤 차원에서 요시아의 개혁은 혁명과도 가깝죠.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바꿔간 게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니까요. 왜 뒤집어 엎었어요?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점차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혁명입니다. 우리의 삶에 혁명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변기 뚜껑 얘기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뚜껑 열어놓고 물 못 내릴 거예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서서히 조금씩 닫을 거예요. 아, 이거 5cm씩 내가 닫는다. 5cm씩.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장 닫아야지. 여러분 혁명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여전히 즐기고 여전히 죄악 속에서 똥밭에서 구르면서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개혁의 정신이라는 것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급진적인 개혁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아름다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받은 주인공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아이폰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깨끗한 손과 때묻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될 사람들이며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제가 6월 달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다윗성인가요? 거기 이제 실로암 연못 최근에 발견돼 진짜 실로암 연못터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지금 공사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좁은 길을 통해서 그 계단을 막 올라가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여기가 성전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 계단을 통해서 성전산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본문이 바로 지금 읽은 본문입니다. 네, 제가 그 좁은 계단으로 올라갔거든요. 자, 근데 그 계단으로 올라갈 때 제사장이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함부로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또 대답합니다. 깨끗한 손, 때묻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복을 받아요? 여호와께 복을 받는 것이죠.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깨끗한 손과 때묻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요. 가증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 여러분, 이런 무형의 우상들이 우리 안에 가증한 상태로 남아있다면 우리가 어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나 내 전부를 다해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아니라면 가증이 되는 겁니다. 가증이요.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유월절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의 제물이 생각나지만 사실은 유월절 그러면 더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누룩입니다. 절대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이라고 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킬 때는 얼마나 여러분 이 누룩 없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도 지금도 이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막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막 온갖 그릇들을 가져와가지고 막 뜨거운 물에 끓이고 막 불에 태우고 막 조금이라도 누룩을 없애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참 뭐 그런 노력도
참 귀하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누룩을 이 곰팡이를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가행이나 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이 피부에도 막 이런 곰팡이가 있을 수 있고 말이죠. 예? 어디든지 곰팡이가 필 수 있는데 온 집안을 다 태우지 않고서는 그거를 다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이 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 구원 받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은 완전히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구원은 개혁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개혁성을 가진 사람이 저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끊임없는 개혁성. 우리 안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혁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진실한 마음이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죄악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개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변화될 마음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순간 우리는 또다시 똥밭에 가서 아니면 개가 토한 것을 주워 먹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거룩을 갈망하고 우린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 없는 자다 우리는. 우리는 새로운 덩어리가 됐다. 누룩이 없는 것이 되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죄악의 모든 누룩을 예수님의 보혈로 없애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의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라.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더러운 마음을 품지 말아라. 가증스러운 마음을 품지 말아라. 거짓된 말을 끊어라. 이제는 그런 누룩이 아니라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의 떡, 우리를 오직 누룩을 없애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떡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자주는 하지는 않지만 1년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합니다. 최근에 뭐 교회들이. 여러분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또 확인하는 것이고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 선포된 여러분 이 유월절 뿐만 아니라 예언된 인물이었던 이 요시아의 위대한 개혁과 회개. 그래서 이 개혁은 위대한 개혁이고 그래서 이 회개는 아름다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을 사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갇히고 오직 이 개혁 개혁 정신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병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